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새해 역점 사업으로 인구 3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 특례시가 되면 인구 50만 명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인구를 30만 명까지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이 올해 주력하겠다고 밝힌 목표가 특례시 지정입니다. 특례 도시가 되면은 재정이나 조직 자율권 등에서 많은 권한을 춘천이 갖게 됩니다. 춘천을 더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개가 됩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시장이 직접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와 경찰서도 추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일단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강원도 8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의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인구 30만 조건까지 갖춘 시군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주는 인구가 30만이 넘지만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고 강릉은 면적은 되는데 인구가 21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춘천시는 면적 조건을 갖춘 만큼 내년까지 인구 30만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특례시 지정의 관건은 인구 수입니다. 현재 춘천시 인구가 29만 800 명이니까 내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9,200명을 더 채워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연간 4,600명씩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춘천시 인구는 1년 평균 1,100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50대 이상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30, 40대는 일자리가 부족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첨단 산업 도시나 또 교육 도시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인구 30만 만들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30만을 달성한다고 해도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해 반짝 증가가 아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에게 새해 계획을 듣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양구지역 경제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성원 양구군수를 이송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양구 스포츠재단도 설립했고 모처럼 지역 축제들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지난 성과들은 어떤 게 있나요? 1년 동안에 대회를 한 108개 정도 대회를 치렀고 네. 우리 그 지역의 경제적 수익이 한 186억으로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양구군의 지역경제에 많은 기회를 좀 주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도 저희가 배꼽 축제하고 그다음에 시래기 사과 축제를 했는데 배꼽 축제는 기존의 물놀이 축제에서 문화예술 축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이 정말 방문객들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들을 하셨고 이제는 그래 축제가 기존에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이 지역의 시설 기반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분야 좀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스포츠 마케팅은 제가 내실화를 좀 중점에 두려고 그래요. 그냥 몇 개 대회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네. 몇 개 대회를 했는데 제대로 그분들이 선수단이나 임원들이 양구에다 얼마만큼 소비를 시켜주고 갔느냐 그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지역 업체에 20에서 30% 이상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하고 2025년도에 네. 또 실내 테니스장하고 네. 또 스포츠 대회를 위한 종합 스포츠 타운이 또 생겨요.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도 네. 두세 배 이상의 많은 선수단들이 저희들 방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슈 중 하나죠. 이 군부대가 떠난 빈터가 양구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푸실 계획인가요?
그 부대의 유유지가 지금 방치돼 있고 자연적인 훼손도 심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저희 지자체에다가 양해를 해서 우리 국민이 또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해서 각종 규제로 피해만 받던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양여된 군부대 유유지를 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도 좀 유치하고 또 기업이 유치되면 당연히 뭐 지역 일자리도 늘고 네. 또 지역 일자리가 되면 또 인구도 분명히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방부하고 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좀 진행하고 있어요. 양구에는 전국에 내놓아도 이 손색이 없는 농특산물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세심하게 추진하는 농업 정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양구 하면은 벌써 뭐 사과, 뭐 수박, 메론, 네. 좀 딸기, 아스파라거스 등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양구 농산물만큼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에요. 특히 저희들 올해부터 농산물 그 자재 가격을 지원을 한 7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지역 농가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이제 해안에 스마트팜 또 사업이 한 200억짜리가 있거든요. 네. 이걸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또 해결이 되고 또 거기에 청년의 주거타운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아마 일자리도 그렇고 인구도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양구 국민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군수가 되겠고요. 또 민선 실질적인 군수로서 정말 어디가 가려우신지를 긁어드릴 수 있는 정말 현장의 곳곳에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폼내지 않고 정말 엉성하게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깨부리지 않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개미년 새해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국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214만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통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1,629억 원, 보육시설 3,561억 원, 기초연금 7,917억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원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집중되는 측면이 많아 지원을 받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해 단순히 나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초빙 강사들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연구원이 최근 아침포럼 강사 대부분을 자질이 부족한 보수 우익 인사로 채웠다며 비판했습니다. 두 정당은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뉴라이트 소속 학자와 군사 독재를 미화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주거나 공금을 이용해 징역형을 받은 보수 인사들을 잇따라 강사로 초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당은 강원연구원이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가짜 촉법 소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편의점을 닫게 된 점주는 그동안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새벽 1시 중학생 16살 김모 군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팔라며 폭언과 폭행을 시작합니다. 말리는 점주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 자신은 촉법 소년이라며 때려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다음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뒤 자신의 SNS에 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 취한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를 무겁게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당한 점주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한쪽 눈은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동공이 벗어나는 거예요. 차시가 되면 약간 복시가 생기거든요.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합의금이 이제 너무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 점주는 다음 달 편의점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는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시범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춘천 봉이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으로 평일 밤 8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말까지 석 달간 시범 운영을 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가운데 명절 전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48건으로 평소보다 23% 많았습니다. 또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교통사고가 583건으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 연휴 기간 안전한 도로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방역대책추진단은 설 연휴 기간 특별 방역 의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설 연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보건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확진자 현황과 병상 배정 상황을 공유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18개 보건기관을 포함해 27곳의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이 밖에 검사 진료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연휴 기간 운영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병상 114개와 일반병상 111개를 가동하며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병상도 87개를 확보했습니다. 춘천시가 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 방역을 강화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신고와 상황 보고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매일 공동 방제단과 소독 차량을 이용해 가금 양동 농장과 철새 도래지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축산 농가에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동물 유기와 학대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오늘부터 25일까지 벌입니다. 각 시군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 강원도 수의사회 등과 협력해 터미널, 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현수막을 걸고 반려견 안전조치와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동물 등록 등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진료나 보호가 가능한 동물 위탁관리업소와 동물병원 명단을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운영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전면 실시에 대비해 30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달 말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 돌봄에 이어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저녁 돌봄도 실시합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78명 모두가 제87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특히 장서연 학생은 320점 만점에 308점을 취득해 수석 합격자가 됐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개교 이후 처음 배출했습니다. 강원대는 재학생 47명이 응시해 4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1월 1일자 승진 인사를 3월 1일자 조직 개편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강원도교육청 노동조합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 노조는 사무관 승진을 단행하지 않아 9석가량의 사무관 자리가 공석이고 이에 따라 6급, 7급 승진이 연쇄적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해야 할 인사에 특정인이 관여하면서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시즌권을 판매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춘천과 강릉 지역별 시즌권과 함께 홈경기 통합 시즌권까지 세 종류로 나눠 판매합니다. 통합 시즌권은 성인 17만 원이고 춘천은 10만 원, 강릉은 11만 원입니다. 시즌권 소지자는 FA컵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강원FC 홈경기에 별도의 예매 없이 입장할 수 있고 응원용 머플러가 증정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